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앞에 나오는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아, 저희 진짜 좋아요. 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자, 여러분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요,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가느냐? 보라카이. 뭐, 멋진 뭐 하는데. 저는 경주로 갑니다. 지금 방금요,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요 앞에 지금, 저 카메라 감독님 계시거든요. 제가 경주로 간다니까 피식 웃으십니다. 이게 왜냐면, 아니, 진짜, 이게 일반 사람들이 다 이래요. 저는 휴가를 경주로 한다면 사람들이, 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아니, 경주 가서 볼 게 있다고, 그런 거예요. 아, 저는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알아요. 이 경주에 대한 추억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억. 그 대부분 안 좋은 추억이죠. 뭐냐면, 수학여행. 아,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갔어. 경주를 갔어요. 일단 갔다 온 데야. 예, 그 수학여행도 한번 찍고 온 데기 때문에 갔다 온 데 또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 뭐냐면 갔는데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 석굴암에 가가지고 무슨 뭐 저 일출을 본다는 해가지고 새벽 4시, 5시에 선생님이 막 깨워! 졸려온 눈을 부비고 크, 거기까지 올라가는 어떤 그런 아픈 고통이 있죠. 네. 그러니까 갔다 왔는데 별로 이렇게 남는 게 없는 그 느낌으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잘 몰라. 모르니까 가서도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난 경주로 갔더니, 거기서 볼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빠, 그러니까 그 여자 선생님이세요. 여자 선생님이 자기 아빠랑, 자기 아빠 선생님이신데, 애를 데리고 간 거야. 근데 그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가서 경주 갔는데, 아빠 저 건물은 뭐야? 그랬더니 그 아빠가, 그거 절. 그래, 아빠, 그럼 저 건물은 뭐야? 그것도 절.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뭐 절만 있나 보다. 라고 그냥 휙 둘러보고 온 거예요. 재미없죠. 이러면 정말 재미없습니다, 여러분들. 아, 참, 그 얘기를 듣고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경주는요, 여러분들, 끝도 없이 볼 게 많아요. 끝도 없이 볼 게 많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문화파트 공부 좀 해봅시다. 네,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그와 관련된 책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읽으시고 가보세요. 그럼요. 이런 느낌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경주 이야기 많이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그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자, 기대하시면서 출발할 텐데 역시 한번 더 복습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습입니다. 자, 칠지도 백제 외의 관계 알려주는 그런 유물. 자, 첨성대 통일신라가 아니라 삼국시대 문화유산입니다. 다음요. 자, 돌무지 무덤. 예, 고구려의 초기 무덤 형태. 돌을 이렇게 무지 이렇게 쌓아 올린 그런 형태. 자, 구유식 돌방 무덤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입구가 있고요.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도굴이 많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이런 벽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는 주로 이런 그 삶이, 같은 풍속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사신도, 도교와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백제 초기 고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돌무지 무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유사하다. 고구려와 백제의 그 개통성을 찾아볼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건 이제 공주 송상리 고분이고요. 여기에서 문영왕릉 바로 벽돌 무덤이, 자, 이렇게 지금 보다시피 지금 벽돌로 이렇게 쌓아 올린 어떤 그런 무덤 보이고 계시죠. 벽돌 무덤 문영왕릉 있고요. 문영왕릉 장신구 지금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자, 신라는요, 고구려 백제처럼 돌무지 무덤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돌무지 덧날 무덤으로 출발하지요. 자, 이렇게 널, 관이 있고요. 그 관을 하나 더 덧대고 있는 관, 덧널이 있고 돌을 이렇게 쌓아 올린 돌무지, 예, 무덤의 형태,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를 지금 띄고 있더라. 보다시피 여러분들 입구도 없고요, 벽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굴이 어렵죠. 예, 많은 이런 껴문거리 상자 속에 있는 문화유산들이 남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천마도. 자, 이 천마도는 여러분들, 네, 이거는 벽화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설명드렸어요. 어느 친구의 질문을 이렇게 하더군요. 선생님, 근데요, 선생님 지금 방금 돌무지 덧널 무덤 입구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선생님 저 경주 가서 천마총 갔는데 거기 입구 있던데요? 네, 그 입구는 아, 여러분들 보시라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일부러 거기 그 발굴하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사실은 그 천마총을 발굴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천마총 거기 가시면요. 그 옆에 천마총의 한 3배, 4배 되는 엄청나게 큰 무덤이 있을 거예요. 쌍둥이 무덤처럼. 예, 그게 바로 황남 대총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무덤인데 그 무덤을 발굴하기 전에 역시 발굴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무덤을 발굴을 한 거예요. 예, 발굴을 했는데 그게 바로 천마총. 그래서 천마도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발굴 현장을 이렇게 보존하다 보니까 거기 입구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부를 이렇게 박물관처럼 이렇게 공개를 해 놓은 것이죠. 예, 그런 게 입구 있는 거예요. 원래 입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보는 대로 그냥 이해를 하셔가지고, 오, 이상하네. 돌미 덧놈 입구 있었고 내가 거기 들어갔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예, 일부러 만들어 낸 거예요. 원래는 없는 건데. 덮어 있는 건데. 아셨죠? 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지금부터 오늘 예, 건축가 불상. 그리고 탑이거든요. 먼저 건축과 불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건축과 불상 빠르게 좀 판단하고요. 역시 이 문화 파트는요. 사실 보면서 설명하는 게 제맛이죠. 그죠? 예, 빠르게 쭉 한번 흐름 잡고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의 건축. 대표적인 게 있다면 여러분들 평양의 안악궁이 있습니다. 평양의 안악궁. 자, 이 평양의 안악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이 장수왕. 장수왕의 남하정책 알 수 있겠죠. 장수왕의 남하정책. 이 남하정책의 결과 예, 남한강 유역에 중원 고구려비 세웠다라고 하는 거 연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백제 건축. 이 백제 건축물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있다면 역시 익산에 있는 미륵사 있죠? 익산 미륵사. 이거 어느 왕 때? 예, 무왕 때.